대구 국민 여러분, 오늘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고, 문재인 도착발갱이 세력들 드러내야 된다고 국토횡단을 하면서 이 서울까지 오늘 도착했는 홍총 동지들입니다. 국토횡단을 해주면서 힘이 들더라도 발바닥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는데도 그 힘든 과정을 겪어주신 호국청 신동진 동지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의 애국 동지들께 여러분 한 번 더 경례 박수와 고맙다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0주기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방공을 국시로 한 이유를 우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도착발갱이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는 이 지경을 볼 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방공 국시가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세력, 반미주의자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방공정신에 입각해서 도착발갱이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체제, 김일성, 이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제의 싸움은 이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가 휘날리는 태극기 광장으로, 이승만 광장으로 명칭되는 그날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새빨간 손으로 저 진실과 정의의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진실과 정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짜의 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은 두 번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그 위대하고 그 영웅의 대통령을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통진당을 없애고 민노총을 억압하고 정계조를 법의 노조 만들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잠수부대 만들어서 김정은의 핵을 드러내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지 못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기원하고 그 통일을 위해서 몸바쳐서 투쟁했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도착발갱이 세력들은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김일성이의 주체사상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 도착발갱이들한테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저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한테 속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문재인은 가족 사기단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고 국민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기단 조국 부인이 구속되고 조국이 수사받고 구속되는 그날 문재인 또한 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가 나오지 못하면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에 이 국민들이 끌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하고 싸워서 단숨에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천일 가까이 영의 몸으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딸답게 절대 이 좌파 독재 정권에 불종하지 않으시고 또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당입니다. 가야 되지 않을 길은 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공화당에 유리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공화당에 가장 유리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은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문재인이 마음대로 판사고 검사고 장군이고 국회의원이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면 이 나라는 그들라는 것.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를 국민들께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보다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픈 몸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그분보다야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씹고 씹고 또 씹어서 저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이 토착발갱이 세력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조국 가족 사기단은 조국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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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태극기 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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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다들 일어나시죠? 여러 동지들의 성원으로 미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1년 전 미국 갔을 때와 지금 미국 가는 그 위상이 대단히 달라졌을 겁니다. 유튜브 말고는 재미 우리 교포들은 우리 공화당이 넘버원이랍니다.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고지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림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저 독자 빨갱이를 몰아내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